네, 반갑습니다. 손상훈의 우아한 공연 이야기,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저희가 찾아왔고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와 또 중요하고 유용한 사업을 설명해 주실 정철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우선 본부장님,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철입니다. 우선은 저희 재단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작년까지는 이제 대학로에서 있다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역으로 좀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어떤 지역적인 요소나 어떤 교통적인 거를 감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좀더좀 쉽고 편리하게 찾아오셔가지고 필요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신청하시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순조롭게 또 편리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이곳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서울역에 있다는 것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역 건물에 꼭 와보시고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죠? 입구 들어오실래요? 이제 그것도 바꿨어요. 아, 그래요? 현장에서 개인정보 적으시면 바로 출입증을 나눠주는 것도 이번에 또 어제 바꿨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술인 들어오시는 게. 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신분증을 뭐 내라 마라 하니까 이제 그런 자체가 또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뭐 이제 전화번호하고 성명하고 적으면 아마 출입증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금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전에도 이제 뭐 문화예술기관에서 쭉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 지위 향상, 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은 처음 해본 거였고요. 지난 7년이 저한테는 문화예술계의 한 종사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있고 또 가치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제가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저 나름대로의 또 어떤 방향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예,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학로에 있었죠, 원래. 그래서 사실은 전철을 내려서 찾아가시는데 조금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예술인은 전국적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서울역 옆에 있다라는 게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예술인 아, 라운지가 예, 꼭 예술인 붙어 라운지가요. 있습니다. 네네. 아니, 누구나 예술인이면 그 라운지에 올수 있는 건가요? 네. 예술인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거나 저희의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신청하고 또 상담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 보통은 다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도 안내가 해드리는데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오셔가지고 업무를 마치고 또 무슨 이제 시간이 남았을 경우 개인적으로 좀 휴식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휴식 공간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찾아주시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간도 굉장히 쾌적해지고, 또, 이 복지재단 직원들의 노고도 저희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예술인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상대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예술인 복지? 뭐지? 이럴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그래서 우선 첫 이야기는 예술인 복지재단, 그 다음에 예술인 복지법. 이거 이야기하면 엄청나죠. 예, 잘 조금 줄여서. 이렇게 예술인을 보호하는 도움을 주는 법이 생기게 된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예술인 복지법은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해외에는 캐나다에서 예술인 지위법이 있습니다. 그 예술인 지위법에는 이제 물론 복지와 관련된 어떤 지위와 직업적인 지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제도와 지원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복지법으로 명시된 법은 저희가 이제 유일합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예술인 복지법은 이제 법률로 이제 제정이 돼서 벌써 이제 한 1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법이 시행된 지. 근데 이제 이런 복지법이나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에 이제 말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저희가 좀 한번 고민해보고 넘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 정책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는 이제 예술인이나 뭐 예술 단체들의 창작 부분에 대한 공공 지원이 이제 초점으로 맞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예요. 전국의 공연장, 뭐 문예회관, 박물관, 전시관 등 이런 문화 관련 인프라 시설이 건립된 부분이었고요. 1990년도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가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문화부 태동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문화공보부라는 곳에서 문화와 공보를 동시에 해서 주로 이제 뭐 공보, 홍보 방향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결국 이제 예술 정책은 어떠한 정부를 다 막론하고 창작, 유통, 향유라는 연쇄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한 정책이고요. 예술인 복지 정책이나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헌법에서는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창작 부분의 한 지원 정책의 한 부분이라 보면 되실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교육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그곳에서 기여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이 초등교육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이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문화향유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2월일까 굉장히 전도유망한 작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최고은 선생님인데 네. 그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생활고가 주 원인이었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그분한테 심리적으로도 압박이나 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망의 원인을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듬해 1912년도에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도 만들고 2012년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2011년도 한 시나리오 작가가 사망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예술계에는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뭐 공연하시는 분이 공연이 너무 어떤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굉장히 비관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아주 변고를 당한 뭐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 아마 뭐 문화예술위원장이셨던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셨죠? 네. 정병국 위원장이 네. 정병국 위원장하고 서가번 의원이 예술인 복지법을 사실 2009년도에 이제 그 발의를 했었는데 네. 예산 문제라든지 법 체계 문제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시나리오 작가의 변고로 인해서 사실 당시에 전병원 의원 외에 분들이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 12년 정도 흘렀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예술인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예술인 관련해서 법을 쭉 나열은 해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예술인과 관련된 법이 이제 쭉 이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흐름의 과정 중에는 사실 이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헌법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한번 저기 네. 방송 보시고 한번 네. 이제 한번 헌법을 뭐 이제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헌법 22조 2항에 저작자, 가학자, 그다음에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를 법률로서 국가가 보호한다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분명하게 이제 토가 달려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작권자들은 이제 뭐 저작권법으로 해서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물론 저작자 중에서는 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산업이 이제는 이제 우주 산업으로 이제 계속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네.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나 관심이나 또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많이 이제 그분들의 권리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데 예술가분들은 이제 막상 이제 그 권리가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느냐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저희 예술인 복지재단이 작지만 그래도 한 부분을 예술인 권리를 위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법부터 쭉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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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이 예술을 지원한다가 예술인을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에서 향유까지 오면서 결국은 더 구체화된 예술인 복지 예, 이렇게까지 온 거고 그러면서 복지재단이 생긴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복지재단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무엇인가를 채워주거나 도와주거나 그걸 물질적, 정신적 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술인들도 잘 안 들어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그 사업을 사실 다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요 사업들은 좀 직접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업들 위주로 좀 몇 가지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도 이제 여러 사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이제 예술인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어떤 사업으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한 20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꼭 이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술 활동 증명하면 사실 용어 자체도 어렵죠. 좀 이렇게 구색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술 활동을 증명한다. 이게 증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개는 예술 활동 증명이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잘못 이해해 주시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술인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 활동을 창작 분야, 뭐 실현 분야, 기술 분야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예술 활동 증명입니다. 네, 그래서 예술 활동 증명을 일단 먼저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술 활동 증명은 어떻게 하냐? 일단 온라인 저희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한데요. 일단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예컨대 뭐 공연만 쉽게 얘기하면 공연 같으면 뭐 포스터에 본인이 참여했던 게 있거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리플렛이나 어떤 홍보물에 거기는 온라인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본인이 참여한 어떤 이름이라든지 위치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예술 활동을 하셔서 수입이 생긴 거 수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무형문화재 특례라고 무형문화재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하시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보시기 어려운 분은 예술인 복지단에 전화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꼭 그 불편해하지 마시고 꼭 전화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창작 준비금입니다. 저희가 경년제로 경년으로 300만 원의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창작 준비금이 올해부터는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예술 활동 준비금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금인데 예술인들은 어떤 이게 프리랜서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일단은 실업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또 공모를 해가지고 또 다행히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면 또 그때 일을 하면서 뭐 일종의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간헐적이고 말씀하신 비정기적인 상태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사각지대 하고 있을 때 사이사이에 그 간극 사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일종의 누가 뭐 쉽게 이해하시면 뭐 실업급여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긴급지원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얘기하는 사업의 명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이니까 당신이 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라. 예, 하는 조건으로. 예. 구직활동을 계속 계속 준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죠.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이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배우란 직업이 오디션을 통해서 뽑혀야 연기를 하고 출연료를 받는데 네네. 매번 뽑힐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 공연과 공연 사이에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타이밍에 정말 유용하게 이 지원금으로 생활을 예, 최소의 생활이겠지만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실질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혜택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술활동 지원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다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예술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죠. 네네. 예술활동 지원금은 이제 보통 이제 2만 명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2만 명에 이제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돈의 액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하다 좀 이렇게 민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경년제예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셔서 올해 수급을 받으신 2만 명은 내년에는 신청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경년제. 그 내년에는 또 새로운 또 2만 명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사실 제가 여기 2017년도에 재단에 근무했을 때는 요 예술 활동 준비금이 5천여 명 정도 지원했다가 2만 명까지 계속 이제 지원이 이제 늘어났고요. 이와 별개로 신진 예술인 활동 준비금도 있어요. 요건 신진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 위해서 3년간 뭐 5년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지는데 뭐 대학에서 뭐 예술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그렇죠. 신진 예술인들에서 한 번 정도 예술 활동을 확인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게 되고요. 이분들이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 활동 준비금도 저희가 연간 한 3천 명한테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에 예술 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이 신청 공모가 끝나고 그 뒤에 또 이제 신진 예술인 활동 준비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뭐 공지 사항들을 좀 이렇게 네네. 잘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와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아마 5년간 세 번의 작품 활동으로 네. 예술인이 등록이 돼요. 근데 네. 신진의 경우는 한 작업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 다른 지원 기관에서도 청년 지원 트랙을 따로 만드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예술을 앞으로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인데 젊은 예술가들이 계속 이 예술 장르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벽이 있죠. 예. 배우라고 해도 바로 이제 대학 졸업한 친구가 무대에 서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쨌든 신진예술인 등록을 하면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이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고요.